네, 3프로 다이어리 이제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링크가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나와 있지요. 뭐 많지 않은 수량, 홈쇼핑 같은 느낌인데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주문하실 분들 빨리빨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아마 배송은 올해 안엔 들어갈 겁니다. 참 이렇게 편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올해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주문하라고 하니 참. 하지만 다 이게 여러분과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한번 좋은 일 크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은 어땠는지, 유럽은 어땠는지, 또 미국은 어떨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박광남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 여의도에 계신 분, 혹은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뭐라 그러죠? 감색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있는 뭐, 남색, 혹은 뭐, 짙은 청색. 이 자켓으로 통일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 회색도 있고, 은갈치색도 있고, 백마이도 있을 테고, 검정색, 뭐, 다양한, 뭐, 줄무늬,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다 남색, 감색 정장만 입으시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일단, 대한민국은 대체적으로 무채색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자분들이, 무채색, 일반적인 남자분들. 무채색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제 좀, 이 색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렴하게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 남색 계열 정장들이 아, 굉장히 그렇습니까? 많아서 아.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패턴이 들어갔다든가 네. 뭐 더블 브레스트든가 이런 것들은 네? 가격이 좀 있고 제 기본 형태의 기본 가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제일 작업복으로서 많이 입는 게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개념으로. 해봤습니다. 예. 아, 이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 글로벌 라이브 동시 접속자 수가 3만이 넘는 날 꽃무늬 패턴 정장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꽃무늬까지는 한번 가시죠. 3만 돌파 꽃무늬 라이브로요. 라이브로 뭐 좋습니다. 된다면. 꽃무늬 정장으로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사오라고는 네. 안 할게요. 저희가 살 테니까 꽃무늬로 가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3만 돌파입니다. 예. 자, 라이브죠. 라이브 3문. 예. 예. 아침에 저희가 뭐 한 4만 넘으니까요. 예. 글로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 3만 동시 접속자 시 꽃무늬 패턴의 정장을 우리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 컬러는 조금 어두운 걸로. 왜? 꽃무늬지만 컬러는 어둡게. 아, 이왕이면. 이왕이면. 알겠습니다. 예. 꽃무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꽃 패턴은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릴리가 될지 국화꽃이 될지 무궁화가 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 주시면 제가 주문해서 우리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께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중국 시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시장은 금일 차익 실현 움직임하고 저가 매수세 이 상반된 움직임들이 좀 동시에 좀 나타났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뭐 특별하게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으면서 강보합권 네. 마감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전일 상승한 홍콩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모멘텀이 많아 보이지는 않은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전일 미국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던 영향, 그다음에 기존의 미중 갈등 이슈가 상존한 영향 등으로 네. 이제 전일 상승했던 섹터 위주로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왔고 네. 반대로 전일 빠졌던 종목 위주로 순매수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저는 사실은 특별히 오늘은 어떤 흐름 좀 유의미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더라고요. 네. 뭐 그냥 일종의 별로 의미 없는 순환매 장세가 한번 나타났다 정도인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대 대변인이 이제 미국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뭐 14인 제재에 대해서 네. 동일한 형태로 우리도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미중 간의 대결 구도는 좀 네.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중국에서 약간의 좀 완화적인 제스처도 취하긴 했었어요. 왕이 부장이 이제 미중 1차 무역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좀 강경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받아치는 형태가 좀 나타났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크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았네요, 오늘. 예, 맞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제 중국의 공모펀드 업계가 수익률 확정을 위해서 네. 좀 매도세를 이어간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서 네. 아무래도 적극적인 매수 심리가 많이 이제 좀 실종이 된 상황이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몇 번씩 다뤄드리기도 했고 중국 파트 담당하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달 16일에 이제 13억 위안 된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 못하고 이제 디폴트를 했던 칭화 유니그룹이 이제 전일 또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엔 4.5억 달러. 원화로는 한 4,8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네. 이제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한다고 좀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얘네들이 상환을 해야 될 채권들이 뭐 1년 내에도 상당 금액이 있는데 네. 지금 연쇄적으로 이제 디폴트가 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금일 채권 가격들이 한 90% 이상 좀 폭락하는 사태가 좀 벌어졌고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같았으면 국영 기업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해체 이후에 네. 관련 지분을 이제 국가가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게 넘겨서 좀 다시 재운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만큼 네. 칭화 유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디폴트 처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제 거래 대금도 이제 0.67조 위안까지 좀 내려갔는데 사실 2020년 연평균 거래 대금이 한 0.82조 위안이니까 사실 이 평균을 하위할 때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 매수 심리는 아니다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실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 기업의 디폴트 이슈는 네. 사실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벤트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다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도 굉장히 좀 동의는 하거든요. 네.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정규분포가 있으면 네. 맨 끝단에 이제 블랙스완이나 페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그 정도 리스크로 여기고 봐야 된 문제이지 네. 이게 당장의 증시에 뭐 엄청나게 임팩트를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네. 칭화 유니가 디폴트가 나고 디폴트가 났는데 이제 상환을 받아야 되는 은행이 자금이 이제 어렵지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 대출을 내준 것까지도 회수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도미노로 이렇게 막 그렇죠. 연쇄적으로 이제 도산이 나오는 형태가 네. 사실은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좀 아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일 이제 시장에 좀 특징적인 뉴스가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네.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중국의 태양광 발전 목표를 네. 상향한다라고 중국의 에너지국에서 좀 밝혔습니다. 태양광 예. 어. 예, 중국 에너지국이 14.5개월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더욱 높일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14.5개월 기간은 뭐예요? 아, 얘네가 14차 5개년 계획. 아, 14차 예, 5개년, 5개년 계획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일단 과거에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막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못했었는데, 네. 13.5개년 계획 때, 과거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네. 그 중국에서는 2020년까지 태양광을 150기가와트시까지 늘린다라고 했었는데 2020년 예 올해네 이제 올해까지였죠. 네. 근데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치를 정해 줄지가 네.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그쪽 관련돼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네. 일단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국가들이 네. 탄소 배출 중립 선언하고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맞추려면 네. 중국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2060년 예. 탄소 중립이라면 넷제로 그러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제로가 되는 수준까지 만들겠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환경 쪽에 관련된 중국의 투자는 네. 뭐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하자면 최근에 중국에 이제 중국이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좀 이런 쪽에 관련된 정책의 코멘트들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반대.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것 같냐면 네. 좀 화웨이나 최근에 뭐 SMIC나 칭화유니 등 뭐 제재나 디폴트 이슈나 이런 걸로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5G도 마찬가지고. 아, 5G나 반도체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 차라리 친환경으로 가서 전기차 이쪽으로 한번 키워보자, 배터리. 네, 사실은 중국이 전기차 쪽하고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에서는 사실 글로벌을 좀 리딩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긴 없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반도체 업황, 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는 상당 기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요.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미국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면 약간의 우회적인 느낌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에 한해서는 이런 반도체 섹터도 물론 이제 자국화 이슈가 이제 끊임없이 나오겠지만 네네. 일단은 신재생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생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얼마를 늘리겠다라는 방안도 이제 조만간 나올 만큼 이제 약간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 시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우리 박광남 위원님과 다시 약속을 좀 네. 수정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만 5천으로 좀 가자는 의견이 많아서요. 2만 5천이요? 2만 5천이면 좀 우리가 가시권에 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글로벌 라이브 밤에 한 2만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면 2만 5천 찍는 순간 제가 쿠팡에 주문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쯤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예, 알겠습니다. 뭐, 모두를 위해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두를 위해서. 네, 모두를 한번. 위해서. 예. 여러분이 즐거우시다는데, 즐거우시다는데, 뭐, 못할 거 없잖아요, 우리. 예. 아, 시청자분들이 좋은 걸, 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네. 좋으실 수 있다면. 아, 이분들이... 기분이 좋으실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입는다고. 좋으시다면, 뭐. 아, 이분들이 뭐, 메리아스만 입으라고 하면 메리아스만 입어야죠. 그게 우리의 아, 그거는 본인... 약간 이 시청자분들의 눈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죠. 아, 그럼 이제 운동을 또 하셔야죠. 자, 그러면 유럽 시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럽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네. 전에 22 통화정책 회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네. 이게 그냥 스팟으로만 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전망치 정도의 상회는 아니고 부합하는 수준의 뭐 양적 완화 규모가 뭐 5천억 유로 정도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뭐 환율에 대한 언급도 좀 했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드렸던 시장에 부합하는 내용 정도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독일 지수는 마이너스 한 0.1% 정도 빠지고 있고요. 영국은 한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뭐 일단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유로 보면 아무래도 이후에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폴란드와 헝가리가 네. 독일의 약간의 수정된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고 좀 발표를 했어요. 네. 이 내용이 지난 7월에 EU 회원국 정상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7,500억 유로, 우리나라 원화로는 986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1조 740억 유로 정도, 원화로 한 1,412조 네. 규모의 2021년부터 27년까지의 장기 예산안 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네. 이게 통과가 돼서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자금이 쓰이기 시작하면 사실 좀 저성장이 고착화됐던 유로존도 네. 좀 성장의 반등의 기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일본하고 달리 연합 형태이던 유로존은 어떤 특정 정책을 쓸 때 항상 그 속도가 좀 느려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이벤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 브렉시트 관련된 협상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이즈는 좀 더 낀 것 같고요. 네. 다만 협상 만료일이 이제 13일까지 미뤄진 가능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협상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 말... 성장률에 타격을 입어도 내가 안 하겠다고 영국은 좀 사실 고집이 굉장히 센 나라기는 합니다. 전에 브렉시트가 실제로 네. 일어났을 때도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이즈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영국의 경제 체력은 더 안 좋아진 상황인
이다 보니까 지지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무리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금일 사실 이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나서도 이제 달러 인덱스는 뭐 소폭 하락하는 90.96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달러 약세 배경에 대해서 좀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저도 좀 전달을 드리면 첫 번째는 미 연준이 대규모 자산 매입을 했다. 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줬는데 2019년 말에 ECB하고 BOJ 대비해서 네. 이제 연준의 자산 규모가 한 0.8배 정도 됐었거든요. 0.8배. 8배. 예, 작았죠 오히려. 네. 근데 이제 10월, 11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ECB 대비해서는 0.9배까지 상승이 됐고 BOJ 대비해서는 1.1배까지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연준이 일본보다 더 작았어요? 예, 일본이 BOJ에 돈을, 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 아, 뭐 일본이 많이 풀었다는 얘기, 네. 뭐 많다는 얘긴 들었는데, 야 그래도 미국보다 더 컸습니까? 일본은 뭐 ETF도 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형 ETF 같은 거 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튼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미국이 맞습니다. 빨리 늘렸다. 예, 그리고 통화량도 M2 증가율 기준으로 해서 3화에서 9월 평균이 네. 미국은 한 20.4%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유로는 이제 9.1%, 일본은 6.4%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정책금리 대폭 인하로 인한 유로 지역과의 금리 차가 네. 굉장히 많이 좁혀진 것. 150bp까지 이제 인하를 했으니까요. 네. 뭐 유로존은 원래 마이너스 금리였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저금리 정책을 장기화하겠다라고 발언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에 따른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것도 비교를 하면 GDP 대비해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마이너스 9.8%였는데 지금 올해에는 마이너스 18.7%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유로 지역은 마이너스 10.1, 일본은 마이너스 14.2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나 뭐 재정 적자나 이런 모든 부분이 네. 미국이 돈을 더 많이 풀었어요. 그렇기 그랬죠.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간 거다라고 한국은행에서는 좀 이야기를 했고 한국은행 사이트 가서 통화정책 보고서 있으니까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환율 외환 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요. 그 시간도 한번 같이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뭐 미국 좀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미국 증시가 전일 좀 갑작스럽게 급락을 좀 했죠.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는. 네. 이제 사실 이슈가 지난 화요일 오히려 역사상 최대치를 만들었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노이즈가 반대로 이제 지수를 좀 하락하게 만드는 이슈로 좀 작용을 했고 여기에 네. 더불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 사실 이것도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겹치면서.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차익 실현 매물까지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였다. 물론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데요. 네.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페이스북이 과거에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을 인수했는데 네. 이게 인수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페이스북 API라는 사용을 규정 무조건 하게끔 해놨다라는 이제 규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뭐 일단은 소송에 대해서는 단기의 주가 약세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한데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을 인수할 때 네. 방금 소송을 걸었다는 주체인 FTC가 승인을 한 내용이에요. FTC가 뭐 공정위 같은 건가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이 친구들이 과거에 인수할 때는 허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아니야, 니네 반독점이야라고 이제 다시 역으로 같은 내용을 갖다가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쉽사리 뒤집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송 자체도 마이크로소프트 케이스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런 이슈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EU와 구글 사례로 봤을 때는 이제 내부 정치를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을 저하할 수 있는 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내부 정치를 마련하는 정도가 네.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에서 이 반독점 소송을 좀 걸었었거든요. 네. 11개의 공화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 참여를 했는데 11개 주에. 이 페이스북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거 포함된 48개 주에 법무부 장관들이 같이 이제
소송에 참여를 좀 해서 다른 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좀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공통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법무장관이 소송에 참여했어요? 네, 주에 이제 법무장관들이 해당 내용을 반독점이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테크 기업 대비해서는 좀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 시장에서 좀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좀 살펴볼까요? 네.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맥코넬 상원 의원이 좀 직설적으로 좀 뭐라고 했더라고요, 이번에. 네. 본인은 이제 좀 통과를 위해서 이견이 있었던 주지방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기업에 대한 면책특권 빼고 일단 통과를 시키자라고 네.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거절을 좀 한 상황이고. 근데 다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일에도 미국이 22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3,260명이 나왔어요. 이게 네.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저희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위 얘기하는 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게 좀 돌았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실 제가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이런 이벤트가 이제 돌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날이라는 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날이 1900년대에 갤버스턴 허리케인으로 하루에 8,000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허리케인으로. 예. 두 번째는 엔티덤 전투라고 해서 남북 전쟁에서 네. 또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세 번째가 이제 9.11 테러로 2,977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에 일일 사망자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 예.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4, 5, 여섯 번째 사망자가 많았던 일들이 이 코로나.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도 3,260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일 사망자가. 그럼 이게 바뀐 거거든요, 또. 세 번째까지 코로나의 사망자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정확한 숫자에 대한 진위를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이거는 그냥 미국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 정도로 네.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미국이죠. 전쟁 뭐 이런 건 뺀 건가?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도 아 근데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하루에 죽죠?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이제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에 대한 정확한 진위는 팩트는 아직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만큼 크다 네. 정도의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예정돼 있고 CPI 예정돼 있는데 시장 전망치는 일단 72만 명 증가, CPI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걸로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IPO 얘기만 잠깐 하고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예. 뭐, 전일 도어데시가 상장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86% 급등을 했고요. 상장가 네. 대비해서. 이제 오늘은 또 그만큼의 이제 기대가 되는 에어비앤비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 IPO가 원체 호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기존에 전망되던 IPO 가격이 $50 초반대였다고 하는데 이게 네. $68로 결정이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보셨겠지만 이게 바로 저희가 매매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가격이 정해진 다음에 그 처음에 정해지는 가격이 어디서 시작할지 네네.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대략 한 47빌리언 달러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의미를 하고 PSR 기준으로 2020년 PSR 기준은 12배, 2021년 기준으로는 10배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니 네. 뭐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개장할 때 과연 얼마로 시작한지 저희가 여러분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날보다 조금 올라가는 속도는 빨라진 것 같긴 한데요. 과연 2만 5천이 될지 오늘 2만 5천이 되면 제가 박광남 벌써 연구원님께 제가 따로 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편하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 캡처를 꼭 그런 걸로 뭐, 그런 걸로 거짓말 치고 싶지 않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 오늘 또 깔끔한 글로벌 마켓 브리핑 정리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전화 말씀 잠깐 듣고 와서요. 예, 우리은행 민경원 선임 연구원과 함께 외환 환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